10번부터 27번까지 그냥 램프예요. 비트램프. 네? 네. 네, 비트램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얘는 일단은 화면 전송해 놓겠습니다. 하고 PLC 프로그램에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PLC 프로그램 상에서 무브 숫자 앞에 H가 붙는 건 16진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무브 HD 여기다가 Y를 바로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move 명령어는 16비트 데이터 전송 명령어이기 때문에 P 연산자가 16비트 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destination 연산자도 16비트가 와야 돼요. 근데 Y는 비트죠? 비트 1비트죠? 근데 그 미쓰비시에서 이거를 바이트 이 비트 단위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드 단위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비트 메모리 앞에다가 숫자를 써주면 돼요. K1이면 K1, K2면 K2라고 숫자를 써주면 되고 K1에 Y20번부터 하면은 여기 있는 K1 Y20이 의미하는 바는 얘가 의미하는 바는 Y20번부터 Y23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K1 Y20이라고 프로그램을 짰다. 얘가 의미하는 바는 Y20번부터 Y23번을 얘기를 하는 거고 K2 Y20이라고 했다. 그럼 얘는 Y20번부터 Y27번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K3 Y20을 얘기를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Y20번부터 2A까지 Y2A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7, 8, 9, A. 오케이. 그리고 K4 Y20이라고 하면은 Y20번부터 Y2F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K3에 X0다 라는 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으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X0부터 4312에서 X12까지 2A까지 그러니까 XA까지 16비트로 가니까 헷갈리니까 0A라고 하겠습니다. 0A 이렇게 되는 걸 의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니블 그 4비트를 니블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니블 4비트 단위를 니블인데 이렇게 니블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미쓰비시에서는 그게 이제 비트 메모리 앞에 숫자를 쓰는데 그 숫자가 4비트 단위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건데 여기 K1이라고 짰는데 지금 우리가 8개 지금 램프가 8개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램프를 작업을 해놓은 게 8개였는데 8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K2라고 써야 되는 거지. K2라고 써야 요게 Y 그 K2로 써야 이제 Y20부터 Y27까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M1으로는 16진수로 1값을 보내려고 하는 거고 사례들 한번 보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 3 4까지만 하고 0, 1, 2, 3, 4 좀 건너뛰어서 5번, M5번으로 M7번, 8번 M8로 M8로는 H8을 보내보겠습니다. H8 그리고 M12번으로는 H12, 13, 14, 15 B죠, B. A, B. A, B, C. C죠. 12면 C죠. C인가 보다. 이렇게 값을 보내보겠다고요, PLC에다가.
터치는 그냥 그 모니터링 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2번 페이지 동작되는 걸 보면은 0값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켜지겠죠? 그래서 M0로 실행시키면은 터치에 아무것도 안 켜지죠? 그대로죠? 근데 M1은 1값이 1, 2 전송되겠죠? 그러니까 Y20가 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Y20 켜졌죠? 확인되죠? 만약에 2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값이 들어가면은 비트로 하면은 얘는 1, 0이죠? 그래서 M2를 키면 1, 0이 됐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3을 주면 3은 비트로 바꾸면 1, 1이죠. 네. 2개 켜졌죠. 이게 2개 켜졌잖아요. 네. 4는 1, 빵빵이죠. 네. 1, 빵빵. 오케이? 아니 메모리가 그렇게 되니까 메모리로 보면은 Y20부터 이건 지금 비트 단위, 2비트, 2진수 단위로 보면 이렇지만은 이걸 워드 단위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1빵빵이면은. 네. 오케이? 네. 어.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상에서 8 동작시키면 어떻게 돼요? 8이면은 1빵빵빵이죠. 1, 빵, 빵, 빵. 실제 메모리에서도 보면은 1, 빵, 빵, 빵. 오케이? 그리고 M12를 동작시키면 어떻게 돼요? 1, 2 들어갔죠, 그죠? 1, 2 들어가가지고 모니터에도 지금 이렇게 돼있죠. 1, 1, 빵, 빵. 그래서 1, 2, 빵, 빵 이렇게 두 개 켜졌죠. 이해됐죠? 이거 왜 했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이제 신호등이 우리 지금 램프 몇 개예요? 3개 있습니다. 신호등 지금 여러분들이 그렸잖아요. 신호등 램프가 몇 개예요? 예? 24개. 24개니까 24개를 단위를 내보내려면 K6에 Y20 하면 되죠. 4,6에 24니까 4비트 단위니까 4,6에 24니까 K6에 Y20을 해서 보내면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신호등 프로그램을 짜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짤 거예요? 그러니까 짜란 얘기가 아니라 짠다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발상이 생겨요 벌써? 자기유지를 하고 이게 자기유지가 켜지면 이 자기유지 된 걸로 저 램프를 끊어서 끄고 이 얘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 그죠? 근데 신호등이라는 게 조건이 뭐밖에 없어요. 시간밖에 없죠. 그냥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해당 램프만 키면 되는 거죠. 중간에 스위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굳이 막 자기유지해서 데이터를 끊고 막 실시간으로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